1984년 미구엘 팔리라는 사람이 이곳에 자기가 살 집을 짓기 위해 5헥타르 1만 5천 평을 구입했습니다. 집터 정지 작업을 하던 중 언더그라운드 리버 라군 마야 유적지가 발견되자 투자자들을 모아 더 많은 땅을 구입했습니다. 멕시코 정부 문화재 관리청의 협력으로 디즈니 월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유흥 오락 장소가 아닌 보다 교육적인 생태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방의 마야 역사와 문화와 고유 전통을 살린 교육과 자연 보호의 테마 공원을 조성하고 1990년 개장 후 개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입니다. 이 화면은 마야인의 실제 생활과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는 지상천국입니다. 현재는 파라솔로 사용되는 갈대 지붕으로 만든 가옥과 사계절 더운 날씨로 옷이 필요 없으며 맑은 바다에는 물고기가 가득하고 열대 밀림 속엔 과일과 짐승이 지천인 이곳은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작은 포우가 마야말로 에스카렛입니다. 마야인들은 이곳을 이용하여 물건을 수입, 수출하는 상업활동을 했으며 공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물안경과 호흡기를 사용하여 바다 밑을 보는 곳으로서 고깃대가 널려 있습니다. 이 원불용 분수대 뒤에는 모양이 같은 원불용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단테의 서사시 신곡에서 묘사된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연상케 하는 공동묘지입니다. 올라가는 층계 옆으로 동산을 360도 휘감는 여러 개의 작은 길은 동산을 한 바퀴 돌 수가 있습니다. 길과 길 사이에 묘지를 만들고 예쁜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이곳은 공동묘지에 있는 첫 번째 순환도로입니다. 이곳은 중간에 있는 길입니다. 조형물 중 교회의 모양은 로마네스크, 고딕, 비잔틴식으로 다양합니다. 이곳은 맨 위에 있는 길입니다. 여기는 새들의 서식지입니다. 지하에 수직으로 된 커다란 웅덩이를 새의 서식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직벽에 기대어 만든 나선형 도로를 이용하여 지표에서 바다까지 갈 수 있고 벽면 여러 곳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장관을 이룹니다. 그린색 앵무새, 초록색 앵무새, 큰 부리새 등 1,500마리의 멕시코산 새가 서식한다 합니다.
식당 앞 광장에서 말과 기수들이 묘기를 보며 극장 입장 시간을 기다립니다.